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 제가 닭날개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 먹방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저 앞에는 음료수 중에서는 저는 콜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콜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콜라가 있고요. 그 다음 채 소스가 지금 이런 소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채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자, 그 다음 채 닭날개 여러분들 한번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날개 오늘 비가 오는 바람에 지금 비가 밤에 지금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닭날개거든요. 닭날개. 자, 닭날개입니다. 이것도 아까 중에 저 유튜브 팬분의 우리 집에 사는 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 갔다 오면서 제가 돈 주고 산게 아니고 회사 갔다 오면서 사가지고 저인데 먹방하라고 저 유튜브 방송하는지 알거든요. 그 팬분 우리 집에 살고 있는데 비 온다고 심심해서 먹방하라고 예, 사왔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고맙지. 진짜 사실인데. 닭날개 하나는 다 먹고 이제 두 개째입니다. 내일 요 팬분께 이걸 사준 팬분께 이거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 너무 맛있을 것 같냐?
와, 이 집에 진짜 통닭에 진짜 맛있네. 몰라, 제가 팬분께서 공짜로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맛있습니다. 나 입에 딱 맞네, 간이. 지금 비가 와서 바깥에 못 나가겠고. 바로 요저때입니다, 바로 요저때. 밥 문제가 엄마한테 나눠놓겠네. 배가 부르네. 여러분들, 콜라 술이 아닙니다. 콜라, 코카콜라. 아이고, 저는 다시 또 소름이 돋다. 이거 따지네. 제가 콜라 사이다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1년에 이거 한 번, 뭐, 많이 먹어봐야 한 병. 사이다도 역시 한 병. 제가 탄산음료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탄산음료는 많이 안 좋아합니다. 뭐, 2% 같은 거라든지, 그런 음료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거는 그렇게 제가 즐겨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좀 먹어보겠습니다. 와, 나는 이런 거안 맞을 거야. 저희 때는 진짜 안 맞거든요. 배가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아직도 또 있습니다. 그래, 또 하나 또 있거든요. 아직 한 개, 두 개. 세개 있습니다, 세 개. 자,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한 개, 두 개.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 개나 있습니다. 날개 잡고 삐야 삐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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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개 먹방하고 있습니다. 삐야 삐야.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지금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지금 저도 고기를 하면은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조금 전에 밥을 먹으러 가지고 조금 전에 밥을 먹었는데 그 바람에 지금 많이 못 먹겠네요. 자,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먹는 거라 하면은 진짜 많이 먹는데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배 빵빵합니다. 지금 둥둥둥둥 소리 들리지 여러분들? 배 둥둥둥둥 합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저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당나귀 먹방을 해보라 해서 이렇게 당나귀까지 사다 주시고 오늘 시청자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영상이거든요. 통닭 날개
단달기 먹방을 오늘 제가 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